작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2022년 3월 대선이 끝났다. 결과는 참혹했다. 윤나땡, 어차피 윤석열 나오면 땡큐라고 호언장담했던 민주진영은 한동안 말문을 잇지 못했다. 비록 0.7%라는 미세한 차이로 결과가 엇갈렸지만 공포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검찰제국이 시작된 것이다. 대선 과정 중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언론사로 발돋움한 열린공감TV는 끊임없는 특정 보도를 통해 많은 시민에게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등에 대한 이른바 본부장 시리즈로 그들 가족의 각종 의혹과 진실을 알렸다. 10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둔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PD는 대선 패배의 원인이 대형 포탈의 기득권화에 따른 중도층의 민심을 바로잡고 그 진실을 제대로 알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했다. 그렇게 진정한 시민이 주인되어 운영하는 시민 포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미국의 서버를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미국으로 가서 시민 포털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그러던 중 2022년 6월 2일 한국에서 열린공감TV 채널을 통해 현 시민언론 답탐사의 대표 중 한 명인 최영민이 아이패드에서 포르노 사이트 접속 기록 노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극우 유튜버들의 조리 돌림 등으로 인해 무려 100만여 명이 시청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열린공감TV 경영지원팀 최가정으로부터 강진구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정PD는 전해 듣게 된다. 바로 시민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를 자신의 피부과 치료 등을 위해 사용했거나 법인 차량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으로 크게 부딪혔던 것이다. 이에 정PD는 미국에서 최영민, 강진구 등에게 경고하고 시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2022년 6월 7일 자신들이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정천수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그리고 해임 사실을 교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곧이어 강진구는 정작 뒤로는 자신들이 만들 뉴스통신사에 주식 발행 등으로 돈벌이를 하자며 그 주도를 정 전 대표가 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 대표 해임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곧바로 2022년 6월 10일 생방송을 통해 무려 60여만 명이 시청하게 한 정천수 사기꾼 쓰레기 프레임을 씌웠다. 국내 언론들은 이 사실을 보도했다. 곧바로 정피들은 2022년 6월 11일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꼼짝없이 18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갇혀있는 동안 강진구는 돈 받고 깔끔히 끝내자라며 돈으로 매수를 시도했다. 그날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열린공감TV를 떠났다. 강진구, 최영민 등은 방송을 통해 열린공감TV 구독을 취소하고 자신들이 새로 만든 채널로 옮겨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는 사기꾼, 횡령범, 노래방 운영자, 성추행범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허위 가짜 뉴스에 휘둘려 깊이 각인되었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1년 동안 정PD는 그날의 진실을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그러나 정PD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줄리 의혹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고 대한민국 언론인 중 유일하게 열린공감TV 대표였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로부터 4건이 기소되어 홀로 법정에 서야 했다. 문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PD는 당당하게 자신이 취재한 내용과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분간하여 진술했다. 하지만 대동환 변호사는 가급적 취재 내용은 기자들이 했다고 하고 모르는 부분은 진술하지 말라고 말렸다. 그 일로 변호사와 약간의 입씨름을 해야 했지만 개의치 않고 많은 사실을 진술했다. 그리고 진술서 마지막 맺음말에 다음과 같이 자필로 적었다. 윤석열 당선자와 그의 처, 장모 등이 떳떳하다면 직접 고소를 해야 마땅하나 대리인을 통해 고발을 해 아니면 말고식에 피고발인 힘빼기 고발에 붕괴합니다. 정의가 살아있으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었다. 하지만 더탐사와 김두일 등은 자신들의 매체를 활용해 정천수가 경찰 조사에서 기자들이 다 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며 시민들을 우롱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이다. 정PD는 수사관의 질문에 떳떳하게 사실을 적시했다. 결혼은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생활 얘기는 왜 하는 것이며 임신 사실조차도 말이 안 되는 게 남편이 직장 경무에 시달려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유산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가 보더라도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니깐 국민들께 제대로 진실을 알리자는 책임감으로 글을 썼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수사관은 이윽고 앞으로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내용의 방송을 계속할 계획인가요? 라고 묻자 정 PD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러한 진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더탐사와 김두일은 모든 책임을 기자들에게 떠넘겼다고 떠들었다. 정작 김두일은 경찰 조사에 있어 자신은 주로 방송에서 재미를 위해 양념처럼 했던 발언이라고 빠져나갔다. 그래서일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로부터 집중수사를 받아온 구 열린공감TV 멤버들 중 유일하게 정천수 전 대표만 검찰로 기소가 된 것이다. 그러자 더탐사 측은 줄리보도는 정천수가 무리하게 주도적으로 제기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자라며 법원과 사람들을 기망했다. 그런데 최근 더탐사와 정PD 모두가 포함된 또 하나의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바로 김건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다.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더탐사는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이제 자신들도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이제 줄리 사건으로 기소된 언론인은 정천수뿐이라는 엄살도 부리기 어렵게 됐다고 또다시 시민들을 호도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과 기소된 것조차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해당 송치 사건은 고작 명예훼손 관련이며 정 PD가 홀로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사건은 형량이 훨씬 중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 8개월 동안 5차례만 준비기일이 열렸고 제대로 된 공판을 진행조차 못했다. 언제 재판이 열릴지 알 수 없는 재판 날짜 추후 지정으로 공전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 PD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누가 진정한 언론 탄압을 당하는 것일까? 지난 1년간 열린공감TV의 일대 주주였던 정천수 전 대표의 주주관계를 역전시키고자 강진구 등은 공모하여 무려 3차례에 걸쳐 신주 발행을 시도했다. 이 시도는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지당하고 무력화됐다. 그러자 이들은 정 PD에게 할 말이 있다며 이사회로 유인하여 지난 3월 14일 이사회장에 감금한 채 집단 공동폭행까지 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은 결국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되어 더탐사 이자진은 입건되었다. 뿐만 아니라 열린공감TV 법인을 강탈하여 회사 현금 유보금 20억 상당을 자신들의 어벤져스화를 위해 사용한 흔적들이 보이고 이를 경기북부청에서 특경법 배임 혐의 등으로 심층 수사 중에 있다. 게다가 더탐사 각자 대표인 최영민 대표는 한 여성 시민기자를 성폭행하여 임신, 낙태 종용 등의 혐의로 역시 경기북부청에서 피해 호소인을 불러 피해 진술을 받았으며 신변 보호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최영민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해당 수사팀에 호출해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리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은 한 독지가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이태리 명품 고가 양복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곧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될 전망이다. 그 밖에 더탐사 이사진은 미국 교민들로부터 시민포탈 기금을 횡령한 죄로 집단 고소되어 현재 중량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더탐사가 정 PD에게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한 사건은 정 PD는 그동안 성실히 수사에 임해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지난 2022년 8월경 일대 주주였던 정천수의 51% 대주주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탐사는 제3자 신주 발행을 시도해 강진구 기자에게 5,300주를 발행해 일대 주주가 되었다고 생방송을 하였다. 그리고 더탐사는 강진구, 최영민 등이 합세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열린공감TV 법인을 시민언론 더탐사로 사명 변경을 하는 등의 의결을 행사했다. 이러한 강진구의 신주 발행과 임시주총회의 의결 등에 대해 정 PD는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드디어 1년 만인 지난 5월 4일 법원은 신주 발행 무효 확인해소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 각 두 건의 본안 소송에 대해 정천수 PD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더탐사가 패소한 것이다. 1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회사 상호가 변경된 것을 올바르게 되돌리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아울러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원칙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비록 법원의 판단이 최종 3심까지 두고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면 그 뜻에 따라 앞으로 1, 2년이라도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더 탐사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들의 지지층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여전히 자신들의 매체를 활용해 정천수 죽이기, 사기꾼 프레임 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연일 매일같이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진실은 주머니 안의 송곳과 같아서 결국 뚫고 나오는 법이다. 열린공감TV와 정천수 PD는 오로지 진실 그 하나만을 위해 싸울 것이다. 줄리 의혹도 마찬가지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과 증거가 존재한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다.